경험치가 600만? 우와, 쩐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젠제인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마비노기가 또 다른 패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일단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있어. 추억담 업데이트. 블로니가 상당히 일단 이쁘네요. 기억을 잃은 소녀 블로니. 블로그인 줄 알았지만 블로니. 목소리를 따라 다다른 곳은 이름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못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덤바튼을 나서기만 하면 남아있는 기억조차 사라지려고 한다.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에린 곳곳으로 흩어진 그녀의 기억을 찾아주세요. 틴 이벤트도 그렇고 요즘 이벤트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단 옛날에 있는 컨텐츠들을 한 번씩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약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와, 추억된 완료보상 대량의 경험치 600만이면, 와, 600만이면 뭐 이렇게 커? 요즘에 방송은 안 했지만 요즘에 마비노기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로 내가 피아노를 샀다 이거야. 어? 어? 연주해달라고요? 당연히 연주해드려야지. 아, 이것도 소리가 아름답죠. 빠빠빠라빠라빠빠 뚜뚜 랄랄라 스포틴 낙전에는 배터리 뚜루뚜뚜 짜삐리리 뚜루. 여기 사람이, 아, 여기 있구나. 어, 캐릭터 이쁘다. 너도 곧 가발로 나올 거야. 네 의상도 곧 키트로 풀릴 거고. 블론이, 내 이름은 블론이야. 겨우 기억났다. 어, 안 돼. 가지 마. 어떻게 만난 건데. 아, 눈물 난다. 울지 마. 아, 얘 왜 이렇게 귀엽냐, 캐릭터가. 자, 추억담이 여기 생겼죠? 자, 첫 번째 추억담. 그래. 첫 번째 추억담은 나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순서대로 찾으면 채워지게 될 거다. 나는 아주 대부분의 기억이 희미한 상태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억부터 찾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밀레시안. 뭐죠, 이게? 덤바튼의 블로니와 대화, 환생하기, 블로니와 대화. 어, 여기 스토리가 있네요. 경험치가 600만? 우와, 쩐다. 환생만 하면 경험치가 600만이야. 야, 경험치 600만이 여러분. 스카가 몇 바퀴죠, 이게? 스카가 22만이니까 30판짜리? 와, 30판짜리 한 큐에? 뭐지? 마비노기 멸망전인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행복회로 지금 뿌려주는 건가,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 자, 환생해볼까요, 한번 그럼 이제? Let's go to 환생. 다시 말 걸기였지? 오케이. 방송 이렇게 하시는구나. 레벨업 한 거야 지금 이거? MR? 레벨 70이 됐네? 아, 이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이거 이벤트 쭉 할 수 있는 거죠? 아우, 레벨업. 이거 부캐 키우기 진짜 좋겠다 이거. 괜찮네. 나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풀어주는 미션 보면 되게 불안해. 뭔가 걱정이 돼. 시리코네 문게이트 근처라고 들었어, 그지? 그렇지, 문게이트 근처라고 들었어. 어? 뭐야? 이미 찾은 거야? 뭘 찾았어, 내가 지금? 이번 패치는 경험치 뻥뻥 주는 이벤트 패치인 것 같아요. 야, 600만! 와, 장난 아니다. 스카 30바퀴를 한 큐에! 어, 뭐야? 기억의 장소를 찾아서. 이게 왜 내 누적 레벨이 여기 왜 기록되는 거야? 아, 초보자들한 성장 기록 같은 거. 와, 헤아로치님이 그 의미를 되게 잘 파악하셨네. 이 여기다 이거 기록을 하는 게 초보자들한 되게 좋은 의미구나. 몇 시, 며칠, 몇 분 이렇게 누적 레벨 몇 이렇게까지 써 있으니까. 다, 어, 귀엽다. 아, 표정 봐봐, 너무 귀여워. 이건 스크린샷 찍어야지. 뭐라고요? 야, 청둥호박이랑 빈병이랑 30포션을 섞으면은 완전 회복포션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참 들어보지도 못한 금손인데? 어, 야, 눈물 흘리고 있어. 자세히 보니까 불쌍해. 아, 얘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야, 이번 이벤트 되게 좋다. 초보자들한테는 초보자들용 이렇게 해주고,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귀찮은 거라든가 그런 거 없이 스토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퀘스트 깨듯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러면 또 와, 600만 계속 받네. 와, 스카 돌 필요가 없네. 내가 볼 때 얘는 스마트 컨텐츠가 에린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이 약간 복선 같은 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복선이 뭔가 이 꽃 뭔가 수상한데? 블로니가 혹시 다른 의미가 있나? 블로니. 왠지 블로니 왠지 중요한 인물 같은데, 느낌이 왠지. 뭔가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복선 같은 게 있거든요. 블론이랑 대화할수록 뭔가 꽃 관련된 게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네잎클로버 나오고 막 뭐 해바라기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굉장히 뭔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그런 허황된 믿음에 잡혀 있는가? 여러분한테 50만 원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5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50만 원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5천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50만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일찍이 깨시길 바랍니다. 5만원까진 봐줄게요. 알았어. 5만원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많아. 어메 짱 많아. 야 다 하나같이 다 600만원이네.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 블로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는 맛보기는 여기까지.